俺はマリージョアでとんでもないものを見た。밀짚모자 일당이 수백 년간 봉인된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를 통해 수많은 해병과 중장들이 기절하게 되며 마침내 엘바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루피는 기어 피퍼스를 발동할 수 있지만 이번 오로선과의 결전을 통해 아직 샹크스 조이보이급 폐양색 폐기의 경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엘바프에서 한층 더 강해질 수 있는 선장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에그헤드 대장 키자루는 원수 아카이노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어 정부와 해군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불사의 몸을 지닌 오로성 세턴을 죽일 수 있는 이모의 절대 능력과 새로운 오로성의 등극, 그리고 혁명군 드래곤이 나타나 이번 원피스 1125화 풀버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폐양색 폐기를 통해 기절했던 해병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자 그곳에 있던 세라핌을 발견하게 되고, 이어 세라핌들은 군함에 이송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전에 에너지의 충전이 우선이라 판단합니다. 그렇게 세라핌들은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었고, 이어 사이퍼폴 루치와 카쿠도 군함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다른 사이퍼폴 요원이 스츄시의 안부를 묻자 루치는 표정에 변화 없이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자 그 모습을 바라본 카쿠는 아무 말 없이 그늘진 표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스츄시의 생사 여부가 결국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그 시각 세터는 200년 전 마리조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떠올리는데요. 먼저 세터는 당시 마리조아를 침공한 철의 거인 에메트를 숨기며 연구를 몰래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 세터는 9명의 중장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어 세틀라이트 요크 그리고 파워플랜트와 펑크 레코드를 확보하긴 했지만 우리는 큰 실수를 범했다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고의 권력 오르성이 임무의 실패를 거론하자 중장들은 세턴에게 고개를 숙이며 지금 당장 엘바프로 이동하고 있는 밀짚모자 일당을 추적하겠다 말했지만 세턴은 추격은 큰 의미가 없다 말하게 됩니다. 결국 세턴은 밀짚모자 일당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베가펑크의 방송이 그대로 송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작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중대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한편 세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장 도베르만은 정부의 군인으로서 세턴에게 묻고 싶은 것이 생겼다 말하게 되고, 이어 우리의 작전이 실패라면 베가펑크의 말은 진실이 될 수 있는 거냐는 자신의 생각을 모두의 앞에서 언급하게 됩니다. 한편 세턴은 인간을 하등 생물이자 벌레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중장들 앞에서 시선만으로 도베르만의 머리를 날려버렸는데요. 이처럼 도베르만의 머리가 폭발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자 그 모습을 바라본 중장들은 화들짝 놀라게 되었고, 이어 해병들은 의료진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 시각 에그헤드 상층부 라보페이지 이내 클라우드 머신이 활성화되자 요크는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펑크레코드의 윗부분이 떨어지게 되며 구름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두뇌를 공유하며 지식의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베가펑크의 펑크레코드가 에그헤드를 떠나게 되자 요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그 시각 성지 마리조와 철룡이는 여전히 식량 부족이 지속되자 이내 패닉에 빠진 모습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마리조와 판게하서 피거랜드 갈링이 검은 양복을 입고 오로성이 있는 권력의 방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이어 그곳에 당도하자 방금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다는 말과 함께 의자에 앉게 됩니다. 한편 나머지 오르성은 갈링이 누구의 지시로 이곳에 왔는지 파악하지 못하자 갈링은 견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갈링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베가펑크 요크의 직속 상관이며
과학 방위무신의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언급하는데요. 그렇게 갈링의 충격적인 말에 모든 오르성이 그 말뜻의 진위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어 새로운 오르성 피거랜드 갈링의 등극이 별을 뜻하는 한자가 새겨지며 오르성으로 등극한 연출이 전개됩니다. 이어 갈링은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며 다른 오르성과 동등해진 자신의 권력을 알맞게 보여주었는데요. 한편 그 시각 에그헤드 도베르만의 머리를 날려버린 세턴이었지만, 이내 그런 세턴이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게 되자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해병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턴의 몸은 검은 하염과 함께 엄청난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어 세턴은 자신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이모의 이름을 속으로 언급하자 이내 세턴의 몸 상태가 더욱 나이를 먹게 되며 미라의 모습 형태로 변모하는데요. 이처럼 그 모습을 지켜본 중장들마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어 세턴의 머릿속 마리조아에 있던 이모가 왜 조이보이를 놓친 건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어 세턴은 자비를 요청하며 그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뛰어넘었다 말하자 결국 검은 하염에 따른 스파크가 터지게 되며 세턴의 뼈만이 그 바닥을 뒹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불사의 능력을 지닌 세턴을 이모가 단숨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된 가운데, 그 시각 에그헤드 해역을 벗어나고 있던 펑크 레코드에서 샤카, 피타고라스, 아틀라스, 에디슨의 인격이 배신자 요크와 펑크 레코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피타고라스는 내파는 언제든지 세계 각지에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크 역시 가능할 거라 이야기하자, 에디슨은 인류가 이 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잠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나아가 샤카는 요크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연구실을 가져가는 데에는 실패했고, 이어 피타고라스는 예산과 재료도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라 말하게 됩니다. 한편 그 순간 에디슨은 우리의 친구들이 오고 있다며 에디슨의 머리, 샤카의 몸, 그리고 나머지 세틀라이트의 육체가 서로 결합하게 되며 베가펑크의 새로운 육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릴리스의 말대로 나머지 세틀라이트가 정말 죽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베가펑크의 육체가 탄생할 수 있게 되자, 이내 에디슨은 웨더리아의 하레라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하레라스는 방송을 통해 베가펑크가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하게 되고, 그 시각 혁명군 코알라는 베가펑크의 말을 모두에게 요약하자 베티는 이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어 사보는 그 말인즉슨 천룡인이 이 세상 가장 높은 곳 바로 레드라인에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반응하자, 이반코프는 그래서 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데킬라 울프, 보드카 울프처럼 거대한 다리가 정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혁명군 또한 정부가 숨겨온 진실에 근접할 수 있게 되자 이내 그들의 수장 드래곤은 베가펑크를 떠올리게 되었고, 다만 너의 말을 믿는 자들이 평화를 위해 준비할 거라는 보장을 단언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을 빨리 끝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안전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서로가 싸우게 될 거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이번 충격의 원피스 1125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아이선 원피스 1부부터 최종 보스로 거론되며 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닌 오르성 세턴의 죽음에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처럼 니카 루피의 공격에도 불사의 능력을 선보인 세턴이었기 때문에 세턴의 여러 능력과 강함은 사왕 해군 대장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턴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이모였기 때문에 현재의 오르성들은 마치 악마로 연상할 수 있는 이모와 계약하며 사기적 능력을 부여받았고, 이어 그들의 목숨을 언제든 이모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르성의 모든 능력이 공개된 시점, 마리조아에서 코브라를 공격한 꼬리의 주인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사보와 코브라를 공격한 꼬리의 주인이 이무라면 마치 악마를 연상할 수 있는 이무의 외형과 정체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오로성의 소환 당시 그려진 악마의 오망성도 고려해본다면 이무의 정체는 악에 가까운 진정한 악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과연 니카루피 검은 수염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종 보스 이무가 피거랜드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등극시킨 만큼 앞으로 샹크스에 혈통할 수 있는 갈링의 추후 행보와 악마 이무와 계약한 오로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